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정된 일상, 느슨한 연결, 건강한 성장을 만드는 코리빙하우스 맹그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좌측을 보시면 맹그로브 1층 로비 겸 소리나소리 카페 라운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소리나소리 카페에는 커피 외에도 이런 다양한 디저트분들이 준비되어 있고요. 20층은 웰컴 라운지 공간이 있고요. 커뮤니티 매니저님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커뮤니티 데스크가 있습니다. 커뮤니티룸 A 공간은 8명이 착석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. 바로 옆에 있는 커뮤니티룸 B는 티타임 테이블이 있습니다. 지하 2층 공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맹그로브 소셜클럽 월별 캘린더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. 매주 진행하는 이벤트들을 확인하고 맹그로브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오른쪽 공간을 보시면 라이브러리인데요. 저희 맹그로브 브랜드팀에서 큐레이션한 8가지 카테고리로 책들을 소개해놨어요. 다양한 책들을 분기별로 리뉴얼하고 있습니다. 코워킹 라운지 공간은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집중해서 근무할 수 있는 데스크,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소파 두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플렉스룸은 말 그대로 짐 공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처 헬스장을 굳이 등록할 필요 없이 운동하고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크리에이터스 룸으로 이동해 보려고 하는데요. 사진 촬영을 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어떤 개인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옆에 보시면 릴렉스 룸이라고 써져 있는 공간은 홈, 요가, 명상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. 시네마 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혹은 랩탑으로 화면 미러링을 통해서 연결하실 수 있고요. 빈백이 총 4개여서 나 혹은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영화 혹은 드라마를 보는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곳은 맹그로브 3가지 룸 타입 중에 첫 번째인 프라이빗 룸, 싱글 룸인데요. 이곳은 조금 더 독립된 공간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많이 각광받고 있는 룸 타입입니다. 맹그로브 두 번째 타입은 버디 룸입니다. 2인실이고요. 싱글 베드가 나란히 두 개 자리해 있고요. 수납은 싱글룸보다 좀 더 넓은 편입니다. 세 번째 타입은 벙크룸입니다. 첫 번째 보여드렸던 싱글룸과 동일한 사이즈고요. 벙크룸의 특징은 자는 공간과 일하는 공간이 분리되는 점이 특징입니다. 특히 자는 공간에서 커튼이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고요. 4층 대형 캔틴은 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되어 있고요. 안쪽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같이 볼 수 있는 모니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맹그로브 공용 키친은 두 개 층마다 하나씩 마련되어 있는데요. 세 가지 타입의 공용 키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혼자 밥을 먹을 때 다른 분들에게 눈치를 받을 일이 전혀 없는 혼밥을 즐기는 멤버를 위한 공용 키친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소규모 모임과 식사를 위한 공용 키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요리를 즐기는 멤버를 위한 아일랜드식 공용 키친이 있습니다. 맹그로브에서 살면 아무래도 누군가 해준 밥이 또 그리울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20층 소일에서 셰프님하고 또 대화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그 일상의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. 맹그로브 신설에 자세한 공간 투어를 원하신다면 맹그로브 홈페이지에서 무료 투어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맹그로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